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. 하지만 아쉽게도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종일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. 또 중부지방에서도 종일 날이 흐릴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역에서만 간간이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우선 제주도에서는 최고 30mm, 남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. 또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까지는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. 내일을 비롯해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현재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종일 날이 흐리겠고요. 또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. 또 밤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5도, 대구가 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이상으로 월요일 낮 12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